2019. 일단 지금 너가 뭔 마실 건가를 좀 정해줘. 여기 뭐가 맛있어? 뭐 칵테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소주 말고? 일본 소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뭐. 그래, 일단 여러분들 그럼 가볍게 샴페인 한 잔 마실까? 샴페인 비싼데. 샴페인 아예 뭐 어때? 어, 진짜? 샴페인, 아, 근데 너무 큰 샴페인은 말고. 그냥 얘로 나 일단 시작 뭐 가볍게 먹는 거니까. 그럼 뭐 샴페인 한 병? 샴페인 뭐 어떤 건데? 부부. 어? 부부 있고 모에 있고. 막 맛있는 거 또. 그렇죠. 얼마인데? 이게 2만엔 되는데? 에이, 이거 얼마 안 되네, 난 그렇지. 아이, 그거 하나 줘. 아, 그래? 응. 오케이, 그 부부, 네. 부부 한 병? 2만엔 밖에 안 되는데. 응. 모에로 가라고? 모에로 가? 모에로 하자, 모에로. 아니 뭐 매장 올리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직구가 와서 또 이게 오픈했으니까 팔아주는 느낌인 거지. 아이 그럼 뭐 이렇게 어제 19분 잘 걸렸죠? 아, 여기는 일본은 여러분, 이거 뭐 이런 데서 담배 피는 게 불법 아니잖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일본.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너가 담배를 펴. 근데 옆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 근데 담배 피는 숨이 막히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담배 피는 사람한테 실례가 되니까 그 참고 조심히 먹어. 진짜? 뭐 어떻게 뭐. 그게 일본이야. 그래, 일단 독방은 일단 가볍게. 그래, 샴페인은 뭐 독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좀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우리나라랑 가깝고 금방 올 수 있는데 다른 점이 정말 많아. 그러게. 일단 내가 여기 있으면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 말고 같이 할게. 일로 와, 밀자. 그래. 우리 새로운 직원인데 일로 와, 뭐. 밀자 여기서 인사 좀 해. 여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예. 일본 분이야? 예, 일본 분. 아, 일본 분. 이름이 미유짱. 미유짱. 몇 살? 몇 살? 25. 25살. 이름이 지코 오빠. 지코 오빠. 네, 형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이나영 좀 닮았어, 이나영. 이나영? 약간 좀 하위호환. 일부러 음악 뺐어. 그쵸. 이제 방송할 때 안 좋으니까.
챔피언이야. 아, 챔피언.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좀 이렇게 물어. 뭔가 한국인. 그래, 물어. 한국인 스키자. 어? 한국인 아, 좋아하잖아. 아, 아, 한국 남자 좋아해? 어. 간파이. 어, 그래. 아, 한잔하자, 간파이. 어, 네. 거야. 어, 그래도 또 가져와서 먹으니까 좋네. 어우, 시원하네. 술 세. 이게? 아, 예, 술 되게 잘 마셔? 잘 마셔? 어색해 세요. 어우, 샴페인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아, 그럼 뭐, 뭐, 온 지 며칠이나 됐는데? 일한 지는 한 3일째? 3일째. 일한 지 3일째. 어, 만난 건 세 번째, 일한 건 두 번째. 어, 마다 먹거나 이렇게도 나니까, 이제 사람을 볼 때 눈을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하면 눈을 이렇게 보고 있어. 누가? 너 얘기해봐요. 내가? 되게 많이 쑥스러운가 보네. 아니, 근데 원래 일본 여자들이 막 뭔가 한국 남자가 한국 노래 막 이렇게 막 노래 잘 부르고 하면 되게 좋아한다며. 예, 엄청 좋아요. 그치, 한국 노래. 네. 어. 발라드 같은 거, 아니면 뭐, 아이돌 노래. 뭐, 한국 아이돌 일본 여자들 많이 좋아하나? 누구 좋아하나? 트와이스. 좋아하는 거 잘 모르는데 트와이스 같은 좀 유명한. 아, 트와이스가 요즘 일본에서는 뭐 최고지, 그죠? 여러분들 마이크는 잘 들리죠? 예? 여기가 원래 또 그 한국식 가라오케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 여기는 어. 그냥 여기 여기가 그냥 여기서 노래 불러. 아, 여기 이거 막 어, 이게 여기서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딴 사람 손이 있어도 그냥 부르는 게 이게 문화야. 일본 문화야. 약간 우리나라 예전 막 그 아, 그런 어, 맞아. 그런 느낌이네. 남이 부르던 건 신경 안 했어. 맞다 나이. 그럼 뭐 당연히 남자친구는 없겠지? 카레지가. 아, 남자친구 없어? 좀 한국말도 좀 알아듣고 좀 그래? 한국어가 얘기를 인정하는 마다 아예 모르네. 아예 몰라?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아, 공부하고 있어? 근데 왜 이 일본 여자들은 왜 한국 남자들을 그래도 왜 좋아해? 日本の女性は韓国の男が好き。優しいから。상냥해서。あ、상냥해서。優しい人が多い気がする。あ、상냥한사람이많아많은느낌이어서。うん。그럼 약간 일본 남자들은 어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경상도 남자처럼 약간 좀 약간 그 뭐랄까 무뚝뚝하고 좀 약간 그런가? 優しい人もいるけど、なんか韓国人の方がレディーファーストな人。ああ、で、女性を 레이디 포스트. 아, 우리나라 남자들이 매너를 지켜주면서 해주니까. 아, 일본 남자랑 비교하면은 한국 남자 훨씬 낫다. 아, 그런 걸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잖아. 젓가락 남자가 해주고 고기 남자가 굽고 또 물 남자가 따오고 돈 남자가 내고. 그 다음에 뭐 군대 갔다 오고 남자 갔다 오고 다 하는데 한국 남자들 욕 먹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물도 안 떠 여자가 하고 고기도 여자가 굽고 젓가락도 여자가 넣고 다 여자가 해. 아, 그리고, 그리고 또 돈도 웬만하면은 더치페이. 와, 그러면서. 그런 군대도 안 가. 근데 욕 안 먹어. 남자들이. 근데도 욕을 안 먹어. 좀 아쉽지.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 진짜 열심히 사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 까기 바쁘고 그러네. 맞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해, 해줄 거 다 해주고 욕먹는 느낌? 이게 근데 되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기 막 고기 먹을 때 막 고기 구워주면은 막 놀라요. 아 진짜? 네, 자기가 한다고. 원래 한국 남자들 원래 잘 구워줘 하면은 사실 상대하고. 한번 물어봐. 네.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하나 음식을 두 개 줘서 밥에 놔줬을 때 기분이 어떠냐고. 나는 야키니쿠とか 食べるとね, 男が 焼いてあげるから, 自分のご飯のために, 고기とか, 寄せてあげたら, 너무 기쁘대. 아, 너무 그런 행동 하나가. 일본은 남자가 하니까, 일본은 여자가 하니까, 남자가 해주는 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럼 막 우리나라에서는 막 괜히 여자들한테 막 너무 그러면 와, 저 물소 새끼 하면서 약간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일본 남자가 일본 여자한테 막 물 떠주고 고기 구워주고 막 뭐하고 하면은 일본 남자들도 막 그런 사람한테 욕하겠네. 그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게 창피한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치, 어,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겠지. 어, 그게, 그러니까 맨날 좋은 말도 안 해. 예쁘다는 말, 귀엽다는 말 절대 안 해. 어, 뚱뚱하다, 못생겼다, 가슴 작다, 이렇게만 맨날 약올리지. 이분은 누구신데? 아, 우리 정장. 아, 정장. 정장이. 한국분이야? 아니? 그러면. 일본. 어,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 나랑 우결 찍었던 친구. 아, 우결 찍었던 건 누군? 유미리라고. 아, 유미리. 아, 왜 갑자기 일로 와서 한잔 하시죠? 예? 네? 이래야 돼서. 아, 저기서. 여기 뭐 손님도 없는데 왜? 아니, 저기. 아, 그래? 아하. 지금 그리고 세월이라. 완전 세월이에요 지금. 완전, 오, 근데, 지금 할까 생각하다가 오셨어요. 어, 좀 빨리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 아, 한국, 일본인 중에 진짜 내가 아는 일본인 중에 제일 잘해. 한국말. 어, 이거 한국 사람처럼 해버리네. 거기 나왔다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왔다. 오, 왜? 엘리트네. 근데 좀 약간 눈치가 그래도 아직 지금은 진결하고 있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좀 약간 기류가 좀 약간 그런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면은 뭐 저 유미리? 뭐 저분은 뭐 이게 채팅창 보면 한글도 읽어? 오늘 다 읽어? 혼자 방송도 해, 내가 없을 때. 와. 풍력 발전소야. 오, 그래? 그럼 뭐 지금은 그냥 약간 직장 동료인 거야? 아, 동료지. 아. 직장 동료고. 어,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뭔가 뭐, 아니 뭔가 딱 문초리가 뭔가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준 사람?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네? 아니야, 아니 옆에 게스트에 집중해.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 뭐 어떤 술 제일 좋아하냐고. 동남사키 잊지 마세요. 맥주 좋아한대. 아, 아.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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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생맥 일본에서는 어떤 맥주 제일 많이 먹지? 뭐 산토리? 산토리 아사히 아사히 요즘은 산토리 많이 먹어요. 하긴 그래서 비로도 막 예전에 막 어른들이 막 맥주 할 때 뭐 비로 한 병 뭐 내온나 막 이제 하고 이러는데 보통 여기서도 막 우리나라 예전에 막 노가다 용어 막 하면은 일본 말 많으니까 좀 대충 알아듣나? 네, 아, 맞나? 당구 용어도 그렇고. 아, 당구 일본에서 미유짱은 한국 식품은 어떤 것도 즐겼던 것도 아니었을까? 미유짱은 한국 남자랑 사귄 적 있어요? 없어? 없어. 없어. 즐겨야지. 사귀고 싶어? 네. 아니 뭐 나는 첫인상 어떠냐고. 하츠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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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갖고 있는 지. 어 멋있다고? 아 멋있다고. 아니 강할 것 같대요. 노. 아니 내 친구라서 오세지 안 해도 돼. 나 그러니까 토모나츠 작가라 오세지 씨 때보다 해줄 거라 순나운이 이유 때문에.
지켜줄 것 같아, 자기. 아, 잘 봤네. 잘 보네. 그러니까. 그럼 이쪽 동네, 오사카 여기 살아? 오사카 스데르. 오사카 오고. 오사카 어디? 여기서 자전거 타고 10분 거리에 산대. 아, 그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 네, 거의 자전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일본 여자들은 자전거 많이 타던데. 미니스커트 입고 타요. 어, 미니스커트 입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팬티 입는데. 아, 왜 일로 앉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화장하러 가야 돼. 아, 어, 하고 와요, 하고 와요. 아, 그래도 여기가 빠구에서 뭐 이렇게 먹으면 좀 이런 건 좀 챙겨주는 건가 봐. 네, 네. 이 친구는 뭐 어디 여자 손님 오면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얘는 어. 글쎄 뭐 쓸모는 없어. 잘생겼는데 쓸모 없는 친구. 어, 어. 아, 미니스커트 입고 자전거 타는 게 너무 많아, 일본은. 아, 그래? 그래서 가끔 한 세 번 정도 자빠졌어. 나도 자전거 타면서 마주오는 자전거를 이렇게 보다가 세 번 정도 넘어진. 저, 아, 그래서 아까 말하다 끊겼는데 물어봤어요, 일본 여자들한테. 야, 치마 입고 자전거 타면 팬티 보이는데 왜 치마 입고 타는 거야? 그랬더니 어쩔 수 없잖아. 쿨하게. 아, 어쩔 수 없잖아. 볼래면 봐. 이런 느낌. 어, 어. 아, 보이면 어때? 그렇죠. 아, 그럼 걔네는 우리나라 애들처럼 뭐 속바지나 뭐 이런 거 안 입어? 일본은? 속바지 입는 애들도 있는데. 아, 입는 애들도 안, 있어? 안 입는 애들도 많아요. 물어봐. 미유장한테도 그렇게 입냐고. 아니야. 아노, 촬영권 오르더끼니, 아노, 스카트 とか, 학교에 가. 그러더니, 아노, 저노, 반스, 뭐, 이거 그 속바지 뭐라고 해야 되지? 시타기 とか 하고. 시타기? 아. 하카나이. 아, 안 입는데요, 속바지. 아, 그러면, 나가, 미지카이 스카토 때도, 타다, 지벤시아 노루? 근데 뭐, 오사에루. 이렇게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서 타는 거. 아, 안 보이면서. 이거 너의 의지가 아니잖아, 혹시. 집에 스크 저기 저기 그런 토끼 미츠카이 스커트 키트 그렸어요. 다음에 올 때 짧은 치마 입고 하죠. 아니 그러면은 여기는 막 베트남이나 뭐 약간 다른 이제 이런 데처럼 여자들도 막 약간 미니 바이크 오토바이 같은 거 여기는 일본은 많이 못 타나 봐. 바이크를 타도 다 돈 주차비 아, 내야 되고 해서 그런 게 많아서 이제 조금 자전거는 그런 거 안 내고 자전거는 주차를 원래 주차 공간에다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자전거 가져가 버리는데. 네, 한 대당 3,000엔씩 등록비가 있는 데도 있어. 아, 그러니까 어. 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거기, 그러니까 여기는 다 돈이야. 어, 정말 자동차도 3만엔 정도 있어야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야 차를 살 수 있어. 네, 한 달에.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있든 말든 그냥 살 수 있잖아. 그건 좋은 것 같아. 잘했는지. 그럼 일본은 좀 약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막 뭐만 하면 막 미투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 일본은 좀 그런 여자들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만약에 미투 같은 게 있으면 이 지금 통역해주고 있는 우리 갑병수는 징역 180년이에요. 아 진짜? 저 야한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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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조심스럽잖아. 지금 너도 약간 이렇게 옛날에는 좀 이렇게 색드립도 날리고 그랬잖아. 그치, 그치. 근데 요즘 좀 몸 사이네? 요즘은 어. 그치 모르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좀. 그치. 어. 근데 일본에선 처음 봐도 그 색드립이 지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 어, 그냥 약간 위트 있는 거구나. 그치 그치 그치. 야, 근데 이게 좀 약간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도 일본은 그렇진 않는가 보네. 일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야. 어, 아직도 그런가 보다. 어,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이고 남자를 위한 나라 조금 아직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는 남자들이 다시 한국을 못 가요. 못 가고 싶, 안 가고 싶어. 아 그래서 좀 많이 그렇구나. 어 깜빡이. 깜빡이. 감사합니다. 나이를 거의 안 봐요. 자기 아빠, 내 아빠보다 어리면 돼, 이런
저 얘기한 아, 그러니까 맘만 맞고 뭐 하는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너랑 내 나이도 다시 시작하기에는 좋은 나이야, 이제. 20대 초반도 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만약에 일본 이제 좀 여자들은 그래도 막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뭐 좀 직업이나 뭐 좀 능력 있고 돈 많으면 그래도 좀 인기가 많잖아. 좀 물어봐. 일본은 뭐 어떤 남자가 뭐 또 일본 남자가 사 어떤 걸 볼 때니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나? 화장했어? 대충.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나와주면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인사 한번 정도. 아 와서 뭐 한 잔 정도만. 그렇지 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들리죠? 아니죠. 그래도 애들 뭐 같이 방송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아는가 보다. 아 유미디는 엄청 많이 해갖고. 아 엄청 많이. 그냥 해서? 뭐 일선발 이선발 뭐 이렇게. 별로 어서 한 잔만 하세요 같이. 한 잔만. 한 잔만. 같이. 한 잔만. 한 잔만. 친구니까. 그럼. 그럼 뭐 저 친구는 몇 살인데? 한국 나이 29. 이거야 그냥 엄마 자꾸 운영자 분들한테 너무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매너 채팅들 해 임마. 핸드한테 인사합니다. 응. 면허 채팅 드려요. 응? 뭐야? 괜찮아. 진짜 들어갔어. 우리 패밀리야. 완전 잠깐만. 너무 가리는 거 같아. 응. 난 안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미리 팬들 난리 나겠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 그 뭐야 방송은 얼마 만인데? 오, 내가 쉬는 동안 오랜만이다. 너가 쉰 지 얼마나 됐지? 2달 반. 아직 그거밖에 안 됐어? 난 엄청 오래된 줄 알았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마시겠습니다. 약간 되게 좀 청순한 스타일이다. 청순한. 어제 오신 거죠? 네, 맞아, 어제. 언제 가세요? 내일. 아, 내일.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온 거라? 네네. 원래 친했어요? 원래 친했죠. 동갑이야? 동갑이야. 오케이. 친구 먹었어요, 민선이. 아, 우리 미키뿅님, 예, 감사합니다. 긴장스루. 긴장. 괜찮아, 뭐, 둘이도 친해? 친해. 여기 점장과 직원이니까. 근데 일본 여자들은 원래 아예 그 성형은 안 하잖아, 그지? 거치거든. 많이 안 하지.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티 안 나게 해요. 티 안 나게? 아니요.
아, 그래? 진짜 많이 해요. 아, 진짜, 많이 해? 요새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왜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적잖아. 그치, 우리나라는 너무. 너무... 티나게 하잖아. 어. 한국은? 응. 아. 일본 사람들은, 바뀌었나? 이 정도? 약간, 아,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미유 했어? 미유 씻다, 새끼? 응. 아, 욕같다네. 근데, 불은 교정한 거 아닌가? 이 시합이 되게 가리네. 교세 씻다, 너. 교정. 교정 교세 씻다, 너, 교세. 아, 안 했어? 어. 너는? 나도 안 했어. 어, 안 했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오늘 뭐 하셨어요? 진짜 일본 음식 맛있는 거 막 먹고. 뭐 드셨어요? 장어 덮밥. 장어 덮밥. 그리고 아까 뭐 식신 원정대 뭐 왔던 뭐 튀김 우동이랑 뭐 튀김 덮밥. 근데 그거 맛없어. 아 진짜요? 응, 맛없어. 아. 일식 입에 안 맞으세요? 아, 일식 되게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그 편의점 도시락이 맛있던데? 아 맞아요. 어, 편의점 진짜. 도시락이. 일본 편의점은 진짜. 오 맞아 맞아 진짜 도시락 밥이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6년 7년 전에 한국에서 10개월 정도 살았었어요. 오 10개월 네. 정도. 근데 편의점이 너무 달라서 아 그렇겠다. 일본 편의점이 좀 잘 되는 근데 이제 약간 민성이 친구가 그 네. 메이드 카페 아 네네네 거기 갔다 와서 너무 화났어. 직원들이 있었어요? 어? 직원들이 많이 화나게 했어. 직원을 많이 화나게. 근데 아, 여기서 화나? 네. 어? 지금은 화나? 아이 지금은 너 괜찮지. 화풀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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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궁금하다. 아니 아니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아, 고생하셨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알바 두 번째예요, 미유가. 아, 두 번째 출근했다고? 네. 그럼 막 여기 일본은 막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요즘 알바비 막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세졌잖아. 예. 일본도 원래 인건비는 비싸지. 원래 비싸요. 지역마다 틀리고요. 아 비싸지. 오사카가 930엔 정도 할 거예요. 이제. 오 우리나라보다도 더 세네. 830엔. 908엔인가. 900엔 조금 더. 오 우리나라보다 아, 좀 비싸다. 도쿄가 980엔 정도. 와 도쿄가 980? 네, 지역마다 틀려. 와 하긴 일본이 더 비싸겠지. 아, 여긴 얼마예요? 여기는 약간 뭐 동생이 하는 술집도 요런 비슷한 데요? 네네네 비슷해. 근데 이제 얘는 7년을 해갖고 손님이 진짜 많고 이제 얘는 또 예쁜 손님이 많아. 그러니까 아. 스타일은 뭐 비슷한 거예요 여기랑? 네 비슷해요. 구조가 좀 틀리죠. 구조가? 어? 네, 카운터 스타일도 가야지. 아. 왜냐하면 스즈네 오기로 했거든. 아! 스즈네하고 미스 오사카 출신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 미스 오사카. 텐션 적고 예쁘고. 이쁘고. 키 크고. 한국말도 잘해? 한국말은 조금밖에 못해요. 아 조금밖에 못해?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드려요. 아. 미스 오사카. 네. 미스 오사카. 한국과 일본 여자는 너무 다. 이게 처음 아니야? 거의 일본 그 BJ들 말고는. 그치 처음이지. 이렇게 현지 일본인들하고 이렇게 술 먹방 하는 건 처음이잖아. 어우 처음이지 처음이지. 그러면은 궁금한 거를 막 물어봐. 그러니까. 아 그때 내가 이제 좀 일본 BJ들이랑 막 방송하고 했을 때 그때 너무 안 맞았어. 아 왜? 어? 걔네 너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개그 코드가 너무 안 맞으니까. 어. 그치 그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때 어 완전 대참사 한번 나갔고. 미유와 가레시 남가임에 지게었단 데스까? 몇 번 사귀어 봤어? 남자? 何人ぐらいってこと? 何人ぐらい付き合った?
이놈아들이요? 이놈아들. 일곱 명. 아, 일곱 명? 어우, 많이 만났네. 나보다 예, 도레그라의 노매를 모사케 참이슬에 였다 참이슬로? 아직 ついて 나이였다 普通日本ぐらい 참이슬 두병 정도 오 네. 주당이네 오리지널 참이슬 아 오리지널로 두병? 술 진짜 좋아해 와 진짜 잘 마시네 모사케 나이스키잖아 근데 취하면 그, 더 귀여워져 아 취하면은? 애교가 많아? 애교. 이렇게 말투가 원래 조금 느린데 더 느려지고 애교 비율로 IQ가 오사케에 따라 IQ가 느끼는 거 아니 아니 근데 좀 이러고 보면 되게 착할 것 같네 이미지가 이미지가 되게 착할 것 같네 야사시소 아마 진짜 아마 아마 맞아 日本の女の子と話すことも初めてし 악수も まだやったことない 일본 여자랑 처음 얘기해보고 악수도 안 해봤어요 今日あなたが初めて 악수して 오늘 너가 처음으로 악수해 어우 괜찮아? 어 근데 손이 되게 따뜻하네 따뜻해 그러니까 아따따까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그죠? 아, 어우 샴페인이 되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센 술보다도 이렇게 좀 잔잔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좀 뭐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좀 좋네요, 되게. 그죠? 감성이 있다. 괜찮아요. 예, 완전 순수 일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패치도 아직 안 됐고, 이제 한국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애. 그러니까 정말 순수 오리지널 한국, 아 일본인. 오리지널. 순수 재미. 근데 또 어떻게 여기를 또 잘 일하게 됐네. 우연히. 우연히. 노역 에코노미스에 하다라고 붙어있나? 모토모토 토모다치니 소개해서 원래 아사미 기대. 응. 원래 친구 소개로 이 가게를 놀러 왔다가. 아 놀러 왔다가. 그럼 여기는 막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와? 이게 뭐 어떻게 잘 밖에서 안 보여갖고 뭐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홍보를 내가 많이 때렸고. 유튜브. 그 다음에 이 지역 사람들. 네. 지역 사람. 지역 사람들이 이제. 케이팝파가 은근 많아요. 아, 케이크 바빠가? 네,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좀 여자 손님들도 와서 막 이렇게 뭐 알바나 뭐 좀 잘생긴 친구들 있으니까 막 그렇죠. 그 보려고 막 네. 이렇게 오기도 하고. 손님끼리 뭐, 이렇게 같이 친해져가지고 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뭐 자유롭게 네. 뭐 그런 게. 헌팅의 장소죠. 그치. 아, 여기서 이제 헌팅도.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눈 맞아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게. 그래도 막 여기서 막 와서 막 한국 사람들끼리도 막 뭔가 막 서로 막 좀 눈 맞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그치? 네, 한국 남자가 와오고, 일본 여자. 가 와서 눈 맞아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어. 네. 아 그래? 비율이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여자들이 많고 또 그 여자들을 노리는 한국 남자들이 와서 네, 눈이 맞는 거죠. 아 이런 다 자꾸 애들이 여기 뭐 안주도 원래 있어? 안주는 뭐 너구리나 짜파게티. 근데 다른 케이팝바는 없어요. 안주. 안주가 아예 없어? 과자 정도. 과자 정도. 그래, 과자나. 아, 과자, 요거. 요거 과자 여기 있네요.
까서 줘. 이렇게 오빠한테 한번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오빠 누가나 까까. 오빠는 한 번 까는데. 콩인가 보네, 맛있네. 콩인가 보네. 또 이런 거는 가볍게 이런 것도 좋지. 맞네, 캔디도 있고. 땅콩. 되게 부끄럽대. 아 부끄럽지? 아니 나 나도 부끄러워. 미우다까라. 감자까? 긴 과자 갖고 왔어. 이거 한국 감자깡이네? 네. 미우 하나 먹어. 먹고 물고 있어. 물고 이렇게 한번 오빠 쳐다봐. 아예 그러면 안 돼. 들어가면. 아우 아니 이게 막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여자 게스트 막 이렇게 터치하고 막 이러면은 그것도 미풍 양속이야. 아 진짜? 그래도 이게 막 좀 아직 법적으로 유부남이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도 그 뒤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프렌드십은 뭐 괜찮지 않아? 프렌드십인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있지. 너가 하면 프렌드십이지만 좀 내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면 되게 어디 뭐 룸빵 온 것 같고 좀 약간 이제 좀 그렇게 보이지. 아 우리 마이넘버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이넘버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잘 알죠. 팬분들 많이 나 오랜만에 여기 소문 듣고 이제 왔나 보네. 그럼 뭐 미리 씨는 뭐 한국이랑 일본 말 잘하고 뭐 또 다른 말도 뭐 영어도 잘하고 뭐 다 뭐 아니요 저 영어 못해요. 영어는 진짜 분위기로 하고 한국이랑 뭐 2개국어? 네. 근데 오사카 와서 더 는 것 같아요 한국말. 한국말이? 오시는 분이 거의 여행자분이 정말 많거든요. 아 여행자분 너무 네. 진짜 많죠. 그리고 여기 오는 오사카에 사는 일본 여자도 한국말 잘하는 여자가 많아서 어떻게 막 본인처럼 잘해? 저보다 잘하는 사람. 오우 그래요? 그리고 제일 교포도 많다고 보니까. 제일 교포 많겠죠. 네. 그래서 한국말 쓸 기회가 일본말 쓰는 것보다 한국말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다. 이제 뭔가 우리나라 남자들은 일본 오면은 좀 약간 일본 문화가 좋다고 막 빠지는데 오히려 일본 여자들은 이제 좀 약간 한국도 이런 게 또 좋아서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보네. 네네. 뭐 아이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이돌? 오사카엔 특히 미나미엔 한국 사람이 하도 많아서 많지. 그 친구 생겨서 한국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구들이고. 야 오사카 뭐 그런 데는 몰래 막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막 뭐 북한 남자들은 없어? 아 네 한 번도 안. 뭐 북한 남자가 뭐 조총련 뭐 약간 그쪽인가? 나는 북한 국적 사람 봤어. 그래? 근데 그 사람도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 그 뭐 한국 남자 아이돌 뭐 누구 좋아했는데?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아 연예인 관심이 없어. 연예인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케이팝바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네. 아니면 요즘 일본 보면 방탄소년단 모르나? 스킨아이돌. 방탄소년단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몰라? 네. BTS. BTS는 엄청 한. 어, BTS. BTS 뭐 다 아네요. 아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모르구나. 아, BTS라 그래야지. 모토모토와 빅뱅가 스키데. 그럼 여기는 원래 슈퍼주니어는 안 좋아하나?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아, 슈퍼주니어. 내 세대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아 슈퍼주니어 몰라? 슈퍼주니어. 뭔가 아쉽게도 안 많이. 원래 빅뱅 보고 좋아했어. 아니 그럼 뭐 미디는 그 슈퍼주니어 몰라? 아 알아요. 알아? 알긴 아는데 아... 이름까지는 모르고. 아 거기 그 노래 몇 개 소리 소리. 아 소리 소리. 내가 옛날 노래 나. 아니 아니 거기 나이가. 거 김희철. 김이 말했지? 김희철 알아? 네? 김희철. 김희철. 어. 아 알아? 희철. 어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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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철상 어 베프. 어 진짜요? 어 베스트 이제 동생. 되게 친한 동생. 그냥 영상 그. TV에서만 봤어요. 아, TV에서. 네. 어, 그래도 또, 어, 안 해. 희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요즘 뭐 이런 뭐 좀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하, 또 일본 여자들이 이거 좀 또, 어, 한국 아이돌 또 좋아하니까. 어, 괜찮아. 아, 네. 짠. 아, 우리 그래요. 지폐광이가, 아이고, 그래. 또, 팔팔이.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런 말까지 하기는 되게 뭐한데, 어,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 있잖아. 남캠. 네네. 남캠에서 그래도 넘버원. 와. 넘버원. 어, 맞잖아. 어, 맞잖아, 맞잖아. 진짜로 진짜로 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진짜요? 아프리카 TV에 나세도 아 아프리카 TV도 알아? 아프리카 TV 알아? 이미 유명해요.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다. 아 한국 그런 조세니 한국 여자들 맛이 아니 원래 농담이고 이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남자들한테. 아 그래요? 어 남자들한테. 이분도 남자들한테. 어. 남자들한테. 근데 민상은 그래도 여자 팬들도 많았겠지. 아니야. 막 없었나? 95%가 남자. 아 95%가 거진 남자였어? 오. 아 그럼 아니 자꾸 뭐 얘기하는데 뭐 둘이 막 우겨라고 할 때는 그래도 요 미리 씨가 많이 좋아했어? 아니 그냥 뭐 비즈니스였지. 아 비즈니스. 아니 뭐 한 병 더 먹었어. 아니 다른 거 어? 마시면 되지. 아니 한 병만 더 마셔. 딱 부드럽고 좋네 이게. 응? 어. 와 멋있습니다. 역시 넘버원. 독광을 좀 마셔도 되지? 어? 어, 아야, 오늘 하도 많이 싸주고 그래서. 에이, 여러분들, 그래도 일본 와서도 이렇게 또 친구 가게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어, 맛있게 또 먹고, 이제, 이래야지. 우리 아카이스 언니가 100,000원. 아, 우리 아카이스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민성 팬분들 계시면 품 좀 많이 쏘세요. 비싼 술 많이 먹을게요. 그래야지. 아니, 그냥 담배 펴도 되지? 아, 네. 네. 어, 어. 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래 뭐 담배 펴? 담배 펴? 스모크? 다 봤어요?
아이커스. 아, 우리 마이 넘버 형님 그 팩처. 아, 마이 넘버님이네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오로나미 씨 형님이 또 337, 동생님이 337개. 와, 오로나미님. 와, 갑자기. 민인성 패밀리가 몰려오고 있어. 또 좀 뭐, 설 뭐 또 이렇게 또 많이 뭐, 먹으라고. 왜? 로즈 깠어. 괜찮아. 아, 비싼 걸 깠네. 잠깐만. 문제있으니까 너 여기까지 깎게. 에이, 괜찮아. 이거, 어때? 왜? 왜, 그,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비싼 걸 깠어. 형 친구한테 공사 치지 마. 잘못 깎았어. 진짜. 에이, 괜찮아. 술값이 뭐 해봐야 뭐 얼마야. 아니 왜 뭐 너무 뭐 비싸고 뭐 더 걱정돼서 그래? 아니요 그 여기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아 채팅창. 우리 램이랑 결혼이가 팩션. 램이랑 결혼님 아우 감사합니다. 스토이. 램이 표정 봐. 지금 뭐. 아니 닉네임이. 갑자기 가쁜 싸워가지? 진짜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건배제이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건배제이 좋지. 와 색깔 예쁘다. 어우 뭐 그러게 색깔 좋네. 색깔 예쁘네. 로제랑 그 보통 노에는 맛은 달라요? 좀 순해 순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 뭐? 웃으면서 모텔 같이 들어갔는데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거.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걸 이해를 못 해. 아, 일본은 그렇게 좀. 오, 민서. 아, 요시님께서 144. 요시가 1424개. 오, 감사합니다. 요시야. 사랑한다. 아, 여성분이죠? 아니, 남자야. 아, 남자야? 오랜만이죠. 와, 요시 오빠. 다 되게 또 뭐 친했던 분인가 보네. 어, 여기도 놀러 역시. 왔었어. 아, 여기도? 여기도. 한국 왔어. 사는데? 어, 열혈이고.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동생? 우리 회장님은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네, 회장님. 누구였지? 아, 우리 새내기? 새내기가 지금 유도하는 거야? 새내기 없는데? 아, 새내기 없어. 그래도 그저 올 수 있을 건데. 새내기 오빠. 뭔가, 뭔가, 지금 너, 가이초. 가이초 오빠가, 그 가이초 오빠가, 이름, 私が 配信者じゃないのに. 아, 아니면. 나는 가이초, 그 가이초. 아, 아니면 오라고 카톡 보내. 아, 카톡 모르나? 회장님? 카톡 몰라요. 아, 몰라? 그래, 카톡도 보내고 이제 좀 그래야지. 뭐, 일본 하면 궁금한 거 없었어? 지금 나는? 일본? 아. 그러니까 난 워낙에 해외를 안 다녀와서. 일본은 일본 여자. 일본 여자. 그러니까 일본 여자는 이제 좀 이런 말까지 하기 좀 뭐겠는데 이제 그래도 아 예전에 여러분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일본 그래도 뭐 이렇게 여자 친구까지는 아니고 뭐 그래서 살짝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막 이제 둘이 뭐 이렇게 좀 친해져 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 막 소리가 어?
아니 되게 그런 걸 그 소리를 되게 좀 약간 독특하고 이제 좀 그래도 좋던데. 원래 그런 게 이제 아니 여러분도 있잖아요. 아, 이런다. 저 일본 여자도 만나보고 이제 그랬죠. 진짜. 미지장이지. 아, 생각해졌어. 어떤이? 어떤이 違う? 音が? 声が? 声? 어. 아, 요かった. 아. 아니 근데 맞아 또 그리고 일본하고 하면 좀 약간 그 AV 배우들이 그래도 뭐 또 되게 약간 인식이 그렇게 나쁘고 그러지 않잖아. 연예인급. 그래서 막 그 약간 어린 애들도 막 그런 AV 막 배우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 대부분 돈 때문에 하죠. 아, 돈 때문에. 근데 요즘 인기 직업이라고 들었어. 아, AV 배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 우리나라 애들은 막 이제 유튜버나 막 이제 뭐 BJ나 막 이런 거 뭐 되게 이제 좋아하듯이 약간 그렇구나. 그럼 일본도 뭐 막 인기 막 유튜버 막 일본은 유튜버 잘 안 하나? 있어요. 많아요. 많이 해? 네, 인기 유튜버 많아요. 인기 뭐 유튜버. 100만 명, 200만 명 있는 네. 유튜버들도 많아. 아, 우리나라랑 비슷한가, 그거는?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치. 아, 우리 아오이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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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이 幸せになるこ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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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幸せにな
자신의 현실에 안주해. 도전을 많이 못해. 근데 뭐 일본 여자들도 약간 우리나라 여자처럼 명품 많이 좋아하고 그러나? 네. 그치, 그건 다 똑같겠지? 다 똑같아. 오히려 한국보다 더 하이브랜드라고. 오히려. 어때, 오빠? 오늘 티셔츠 어때? 그치. 아이, 이런 뭐, 중저가 브랜드. 중저가. 그냥 좀, 아, 이런 거. 그냥 가성비 좋은, 이제 그냥 중저가 브랜드. 응?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일본 여자들이 명품을 좋아한다고. 제가 사실 관심이 없어서. 아, 관심이 없어? 네네. 진짜 관심 없어 보이네. 뉴발란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 괜찮아. 진짜. 아, 지금 안 보이는데. 에이, 어떡해. 말하면 어떡해. 그럼 뭐, 한 일본도 막 남자가 그래도 한, 한국에서는 요즘 한 그래도 억대 연봉 막 벌어야 좀 그래도 좀 돈 번다 그러잖아. 그렇죠. 일본도 뭐 비슷한가? 일본도 근데 잘 버는 개 차이가 커요. 아, 여기도? 네. 월급쟁이가 초봉 18만엔 막 20만엔 이런 거. 네? 180, 200.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작네. 뭐 게이오 대학 뭐 그런 데 좋은 대학 나와서도 뭐 300 뭐 이렇게 번다니까. 300. 대학교는 사실 상관없어요. 대학교는 상관없어? 좋은 대학교 나가야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대학교는 별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일본은 이제 뭔가 휴대폰도 애플만이 쓰고 삼성 뭐 갤럭시 이런 건 안 쓰잖아. 거의 아이폰이야. 네. 그치, 거의 아이폰. 80%가 아이폰. 80%가 아이폰. 나이 뭐야. 그리고 여기 현대차도 거의
아, 어, 안 하고. 그쵸, 일본이 차가 더 좋으니까. 일본이? 어. 잘 만들어요. 맞아. 또 뭐가 있지? 삼성. 삼성, 이제 여기는 가전도 삼성, LG는 안 쓰잖아, 그치? 네. 아, 뭐. 일본 집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르마문 일본사가 어떤 거지? 일본에서 연대차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보통, 어. 아, 소니나 파나소니? 네, 그런 거 같았어. 일본은 처음 오신 거예요? 어, 처음 왔죠. 아, 정말요? 아, 근데 좀 좋아서 좀 네. 자주 오고 싶어. 아, 정말요? 오세요. 자주. 오사카는 아마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말도 통하고. 어, 맞아. 뭐 전혀 불편한 게 없던데. 그쵸, 그쵸. 근데 다른 지방으로 가면 한국말 아예 안 통하고. 에이, 지방은 뭐 갈 일이 없지. 그래도 후쿠오카에는 예쁜 여자가 많고. 후쿠오카 하면은 그 위험 지역 아닌가? 아니야. 그건 후쿠시마. 아, 후쿠시마. 아, 후쿠야마가 후쿠오카가 좋아? 후쿠오카 가시면 진짜 예쁜 여자 많아요. 기우시. 하카타미인이라는. 비즈. 저도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난 눈으로 봤어, 많이. 아니, 그리고 막 일본 하면은 막 또 그리고 게이샤 막 그런 거 막 또 많이 유명하잖아. 예, 예. 그거는 어느 도, 그건 어느 동네인데? 교토. 교토. 아니면 막 그 영화나 막 이런 데서 보면은 일본 막 온천 막 이렇게 쫙 잘 돼 있어 갖고 네. 아, 밖에는 막 눈 막 설원인데 아키타. 어, 그런 데는 아키타? 아키타. 아키타. 홋카이도. 아, 홋카이도. 아, 아키타에는 그것도 있어. 혼탕. 혼탕. 어, 쯔르노이 온센이라고. 넌 가보셨어요? 아니, 난 아직 못 가봤는데. 근데 혼탕. 슬퍼할까봐. 아니, 근데 혼탕 가면 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다 그러던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치? 근데 거기 아키타 쪽에는 젊은 애들도 꽤. 아, 아키타 미인이라는. 아키타에도 미인이 많고. 아키타 아키타들이 미인이 많아. 피부 하얗고. 아, 후쿠오카 진짜 미인 많아. 어, 후쿠오카가? 어. 뭐, 여기서는 되게 멀어? 여기서 한 4-5시간? 신칸센, KTX 타고? 어, 신칸센.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 거기도 뭐, 공항에서 가면 걸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네, 네. 한국에서 후쿠오카가 가깝지, 부산 바로 옆이니까. 아, 가까워? 부산에서 배 타고 가야지. 타고. 어, 배 타고도 가고.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일본 안에서 그래도 어느 동네가 제일 그래도 막 놀기도 좋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니혼지 때서 니혼는 학교에 따라 도쿄가 있지만 타노시도 아소베 있고. 저는 원래 8년 전도 계속 도쿄에 살았었거든요. 아, 도쿄. 그래서 도쿄가 더 익숙하고. 아, 도쿄가 더 좋아? 네. 아직 그 오사카를 몰라서 그런데 도쿄 오래 살아서 그런 거지. 아니, 나도 오늘 일본 딱 가는데 뭐 오사카가 막 오사카 가라 도쿄 가라 막 둘 중에 하나더라고.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오사카가 편해. 맞아요. 그치, 한국 사람들 많아서. 어, 그리고 도쿄는 너무 여기저기 있어갖고 되게 멀어. 움직이 이동 시간이 되게 교통비도 비싸고. 서울 전철 노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서울처럼 네, 막 차도 많이 밀리고? 네,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미나미보다, 여기 오사카보다. 아, 오사카보다는? 네, 재밌죠. 아, 도쿄가 재밌어? 도쿄 재밌어, 도쿄가. 도쿄, 아니, 편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편한데 나한테 거기 오래 관광객들이 살았으니까 가서 재밌는 게 뭐가 있어? 추천해주고 싶은 거. 관광객들이 올 거면 진짜 오사카가 좋은 것 같아요. 오사카가? 네네. 교토랑 이렇게 연관돼. 코베도 예쁘고. 뭐가 예뻐? 고베요. 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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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한 시간이면 다 갈 수 있고 먹거리도 많고. 아, 여러분, 좀 그런 얘기 좀 그만
물어봐. 괜히 뭐 사람들 앞에서 자꾸 어떤 뭐, 아니 아니 자꾸 뭐 복도 얘기 뭘 무슨 아니 그런 거는 어 그런 거는 뭐 뭐 어, 뭐 물어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그쪽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뭐 민감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꾸 그런 거를 뭐 그 어 정치적인 그런 얘기지 여러분들. 어. 아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즘 뭐 스포츠 오타니가 그래도 제일 인기 많지? 아 오타니. 오타니. 오타니 인기 많죠. 그렇죠. 오타니가 이때 나이도 어리고 잘 생기고 그래서 네. 누가 봐도 오타니 인기 많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 오타니가 또 인성도 되게 좋지. 오타니가 지금은 거의 최고 슈퍼스타잖아, 그치? 네. 슈퍼스타.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요번에 그 아시안컵 뭐 일본 4강 올라갔나? 결승 올라갔지. 아니, 결승 올라갔나? 어. 이란은 그 3대 0으로 이겼어. 아, 3대 0으로 이겼어? 와. 아, 그러면은. 일본 여자들도 막 축구 되게 좋아해? 일본 축구? 좋아하죠. 어 좋아해? 네, 아,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뜨겁진 않아. 아, 그렇게 네, 뜨겁진 맞아요. 않고? 맞아요. 야, 일본이 우승하겠네. 그럼 일본 여자들도 막 약간 남자 AV 배우 막 좋아하는 배우들이 막 있고 그래? 남자 뭐 AV 배우? 일본 AV 하이유 스키나 하이토가 이름 아 아니야? AV 미장가 미장가 오 AV 본 적이 없대요 순세 아 본 적이 없어? 나 안 봤어 여태까지 안 봤어 그렇구나 또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저번에 AV 배우 왔었어. 어디에? AV 여자 남자. 남자요. 남자. 남자 배우가 여기로 왔다고? 오. 두 분 지고 왔어. 여기를? 어. 이름 뭐예요? 아 오빠 아신 거. 유스케죠? 걔는 유명한 애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유스케야? 취미로 하는 거지. 다른 직업도 몇 개 하시는 거 같아요. 취미로 하는 거야? 취미로 AV 배우를 하고. 또 여러분들 또 아니 뭐 일본 또 여자분들한테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얘들아 얘기해봐. 한국어 뭐 어디 우리나라 여자 여자 정도 하는데. 비행기 말할 때 어떻게 하세요?